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예,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꿈,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 개요가 나오죠. 자, 사회복지 행정이란 게 뭐냐?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뭐 일반 행정, 사회복지 행정. 일반 행정은 공공행정과 사행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 행정,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뭐 협동적인 인간 노력의 형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반 활동. 사회복지 행정은 뭐 사회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액에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및 조직 체계에서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개입 활동. 뭐 얘기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사회복지 행정. 행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영어로는 이제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렇죠? 예, 독립혁명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영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정치 시스템 또는 권력 운용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대통령제라는 것이죠. 자, 영국은 당시에 의원내각제 국가였었어요. 무슨 소리냐? 다수의 의원들이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내용만 가지고서 국가 전체의 의견 또는 국가 전체의 운영 방향으로 삼았던 그게 바로 영국의 의원내각제였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영국은 국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 이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나라였었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독립을 한 미국은 영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땅덩어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땅덩어리마다 뭐가 등장하냐면 그 인종도 틀렸고, 그리고 전 국토에 대해 분포되어 있는 인종뿐만 아니라 그 하는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었었어요. 자, 그 다르고 이질적인 거대한 국가를 쪼개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하면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 없이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이 대통령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이제 중앙 집권식이죠.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모여져 있고, 이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떻게 전국을 사실은 강력하게 통치, 운영 또는 경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대통령제죠. 그런데 이 대통령제를 운영시키게 만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진행하게 만든 그 배경적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자, 우리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조직을 운영하여서 그 조직이 최대한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이 영속하고 또 더욱더 규모가 커지는, 즉 발전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죠. 그렇죠? 이 경영학을 정치 또는 권력 구조에 응용해서 만든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고, 행정학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치 권력 구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통령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99%가 사실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행정학을 영어로 이제 public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공공관리라고 하죠. 한번 써볼까요? public administration. 이게 P가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경영학은 뭐라고 하냐면 economic. 뭐냐? 경제적 관리.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의미에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영학적 요소를 배우는 거예요. 경영학적 요소를. 그러면 사실은 경영학을 배운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 학문에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사회복지행정론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이 어느 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 안의 오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얘기한다면 시설장쯤 되겠죠. 그렇죠? 시설장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시설을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시설을 경영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를 쉽게 생각하셔서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하실 때는 아, 기관 운영 방법 공부하는 거다. 또는 뭐 기관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직 운영 방법을 공부하는 거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기관장 또는 시설장이 되어서 또는 조직의 리더가 되어서 이 조직과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공부하실 때는 야 나는 시설장이야 나는 기관장이야 라고 하는 생각 갖고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나와요. 우리 오늘 교재를 보니까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 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해요. 사회복지 행정이 도대체 뭐냐? 뭐 5회 때 시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시험 문제가 많이 기출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을 잘 사람들이 몰라서. 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 행정 하면 뭐라고요? 아, 나는 시설장이야. 시설 경영하는 거, 기관 경영하는 거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회복지 행정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 내려요. 자, 정책이. 우린 사회복지 정책론 공부하셨죠? 공부하시고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하실 텐데.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반드시 주체는 누구다? 국가라 그랬죠? 국가 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있었어요. 그죠? 국가나 국가 안에 있는 그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렇죠? 이건 정치적 가치라 그랬죠. 정치적 가치 또는 이념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실현하는 통치 행위. 이것이 바로 정책이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정책의 주체는 누구다? 아, 국가다. 국가다. 그럼 국가가 정책을 만들었어요. 정책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대상은 누굽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국가가 만든 정책이 직접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잘 봅시다. 정책이 무엇으로 가공되어져서 전달되느냐? 서비스로 가공되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국가가 만든 정책이 서비스로 뭐한다? 전환되어지는, 즉 바뀌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한다.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배경은 항상 어디다?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배경,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 정책을 서비스로 바꿔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조직 등이 그 일을 행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만들어서 복지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복지관은 국가가 만든 정책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행해 나가죠. 복지관은 바로 뭐예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 행정 하면은 행정 개념이 뭐다?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자, 행정의 개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행정만 좀 봅시다. 교재를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 여기다만 밑줄 그으세요. 뭐 유형, 무형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뭐 서비스 종류죠.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체에 있어서 뭐 쭉 나와 있고 밑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으로 실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자, 핵심 키워드만 잡읍시다.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거 어디서 서비스로 전환하더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시설. 우리 법, 이제 나중에 법제론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법률상,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는 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우리는 이제 행정론에서는 그걸 조직이라고 또 공부를 하실 거고, 뭐 또 여러분들은 기관이란 말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법의 명칭은 시설이다라는 사실 좀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 행해지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행정론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다. 정리됐죠, 여러분? 자, 보면은 뭐 광의 행정, 협의 행정 읽어 보시고요. 자,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 자,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대상으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서비스 기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효과성은 인간적 가치 측면에서 고려된다. 여기 지금 갑자기 조직이란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 교재 안에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조직은 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얘긴데요. 우리 한번 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하냐면 이게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안에 사회복지 행정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과정. 그 사회복지 행정과정 안에 이 얘기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합시다.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드코르베. 자, 알파벳 대문자를 따서 포스드코르베. 따라볼까요? 포스드코르베. 자, P가 플래닝. 예, 기획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오거나이징 또는 오거나이제이션이란 말도 쓰고 어쨌든지 간에 이걸 조직화. 자, 그 다음에 스태핑이라고 해요. 스태핑. 이거는 인사. 그 다음에 디렉팅. 자, 이거는 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조정. 자, 요 오는 이게 지금 자음하고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납니다. 자음끼리 있으면. 그래서 소리를 나게 해주려고 일부러 모음을 하나 넣은 겁니다. 이 오는 의미가 없어요. R은 리포팅, 보고. 자, B는 버제팅, 예산, 재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팅, 이밸류에이팅 평가예요. 자, 사회복지 행정 과정은 요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뭐냐?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행정론에서는 그걸 조직이라고 배워요. 어떤 조직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목표를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걸 갖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디렉팅이 보고가 아니고 지시입니다. 지시. 죄송합니다. 지시. 그래서 인사,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켜요. 직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업무를 명령하고 지시해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팅, 그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봐주고, 그리고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또 예산도 세우고 평가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일은 뭐냐? 기획과 뭐다?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해되죠?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됐죠, 여러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조직이 하는 일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행정론, 뭐 다른 행정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 말씀드렸는데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도대체 조직이 뭐고? 조직의 역할은 뭐고?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금 뭘 하나 공부하시냐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조직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말과 행정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조직이라는 말을 그냥 대신해도 이것이 별 의미 차이가 없을 정도다. 행정하는 곳이 조직이잖아요. 그죠? 예, 행정하는 곳이 조직이죠. 조직과 행정을 같은 동일어로 보기도 하더라. 라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사회복지 행정 조직 같은 말로 봐서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에 관한 얘기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갖고 그 개념을 갖고 이 교재를 한번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렇죠. 인간. 그래서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사용해야 되는 기술들은 당연히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죠.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전환되어지는 서비스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성의 모호함은 가치와 이익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고 상충되는 조직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쭉 내려가셔서 사회복지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 밑줄 굽니다.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행정이나 조직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은 긴건을 찾았을 때 불완전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대단히 중요해요.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완벽한 기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욕구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가? 사회복지 조직이. 그리고 또 사회복지 행정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은.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그 기술 자체가 뭐다? 여기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게 자, 사회복지 행정 또는 조직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항상 뭐다? 항상 아, 2% 부족해를 생각하십시오. 뭐라고? 2% 부족해.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뭐가? 사회복지 조직과 또는 사회복지 행정이. 이해되시죠? 이유는 뭐다?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뭐다? 밑줄 굽니다. 모호하고 질적이다. 질적인 요소가 많다. 2% 부족하다는 얘기죠? 뭐야?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자, 이해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조차도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누구누구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 목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의 욕구를 도대체 뭘로, 어떤 방법으로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도 모호하고. 자, 밑에 보시면 목표 달성의 효과 및 밑줄 그세요. 효율성을 측정하는 측정도 어렵다.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2% 부족하다. 목표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건데? 지역 주민들 욕구가 충족되었어요. 예, 그럼 설문지 돌려서 측정했는데 그 설문지의 값이 여러분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모호한 겁니다. 그렇죠? 자,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자
전문적인 과정이다. 밑줄 긋니다. 주로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한테. 그 전문가가 바로 뭐다? 사회복지사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밑줄 500개 긋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배경은 어디다? 지역사회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고 정확히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지역사회 변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배경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만일 욕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사회복지 조직은 있을 이유가 없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에 벌써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가져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가진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땅 하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2% 부족해. 어떻게? 자, 만들어진 목표도 그렇죠.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리고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그 수단도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렇죠. 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의존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까지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이란 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특징을 묻는 문제 맨날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사회복지 조직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등장을 해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은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이 기본이다.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더라. 그래서 서비스 대상은 인간이고, 사회복지 조직이 행정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로 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운영을 밑줄 굽니다. 지역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고,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관해서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자원의 적자 운영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최적 기능을 산출 유지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은 사회복지 행정가한테 부여된다. 자, 적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문 닫아야 되죠. 복지관도 적자 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는 전문 사회사적 성격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고, 그렇죠? 위에 빠졌네요.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의존도가 높다. 모든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뭔지 아는데 다른 행정은 뭐냐? 다른 행정이 바로 앞에서 맨 앞에 우리 나왔던 일반 행정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행정, 그렇죠? 예, 관료들이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정책 기관들이 존재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 예,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대면적인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죠. 그런데 일반 행정은 대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자들의 정의, 자,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잠올 때 보세요, 잠올 때.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 이것도 여러분 그냥 잠이 오면 보십시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도 졸려오면 보시고, 우리 한 장을 딱 넘어가니까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비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비교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다른 행정과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우리 앞에서는 차이점만 얘기했는데 우리 이 교조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이 또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2번에 있는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를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은 뭔가요? 복습을 자꾸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일반행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책, 정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책, 자 보면 공통점, 대안선택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사용하며 미래와 연관되어져 있다. 당연하겠죠. 재임 및 집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정으로 간주되고 지식과 기술이라는 판에 박힌 활용이라보다 창의적인 활동이 그 안에서 벌어지죠. 조직 안에서. 최적 효율성과 뭐 보시면 읽어보시고 자 밑줄 굽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공의를 실행하는데 옮긴다. 자 목표가 공의 실행, 퍼블릭 윌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공공의지예요. 공공의지. 무슨 소리냐. 대다수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의도, 생각을 퍼블릭 윌,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공공의지라고 하죠. 그렇죠.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의 행정기관들, 그 일반행정이라 그랬죠. 그들이 하는 일반행정도 뭔가요? 국민을 잘 살게 해보자죠. 그렇죠. 그리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행정 조직들도 뭡니까? 예, 주민들 잘 살게 하자죠. 주민들 행복하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런 공의, 즉 퍼블릭 위를 실현하는 게 목표고 방향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개개 조직원들의 지위와 인정뿐 아니라 조직의 목표, 가치 방법에 대해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성에도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이나 조직원 간의 집단관계 행정에서 참여 등 행정의 주요한 영역이고 차이점은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인 인간은 그 자체가 투입 요소인과 동시에 결과가 되고 영유아 보육 대상 뭐 그 예고 상담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달 등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 행정, 정책 부서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행정은 대면 서비스적 기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큰 거시적이고 틀을 만드는 거고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사회복지 조직들, 즉 사회복지 행정하는 곳들은 다 뭔가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곳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지금 여기 얘가 간단하게 세 개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 더하기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을 다 묶으시면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뭐 차이점은 많아요. 시험에 나왔던 게 일반행정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회복지행정은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등장했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및 특성. 시험에 지금 2회 한번 나왔다고 했는데 뻥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뭔 소리냐? 자, 사회복지 행정하시는 시설장님들, 우리 호칭을 한번 그냥 통일합시다. 앞으로 시설장이라고 할게요. 예, 시설장님들이 하시는 거 이거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시설장님들, 시설장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생각. 시설장은 이 네 가지 생각을 갖고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시설장은 네 가지 생각을 갖고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해야 돼. 첫 번째가 효과성. 두 번째가 효율성, 세 번째가 형평성, 네 번째가 접근성. 효율성을 능률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자, 접근성을 편익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 자, 시설장님들은 네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자, 효과성은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셔야 돼요. 그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설장님들은 갖고 계셔야 돼. 두 번째,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원이 들어가죠. 돈이. 조직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우리 효율성 하면 항상 돈 생각하시라 그랬죠.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만들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그렇죠. 즉, 돈 적게 들이시면서 그걸 갖고 어떻게
더 많은 만족도, 지역사회 주민들, 즉 우리 조직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산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면, 뭐 한다고? 욕구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욕구가 똑같은데 쟤는 이뻐갖고 쟤한테는 더 많이 서비스 주고 쟤는 미워서 서비스 덜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떠냐? 욕구가 동일하다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시설장님들의 생각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죠. 쟤는 이뻐서 더 주고 얘는 미워서 덜 주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자, 접근성이라면 우리 조직을, 우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조직을 지역 주민들이 더 어떻게 편하게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복지시설 시설장님들은 이 네 가지 생각을 정확히 갖고서 계셔야만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 자, 다음 시간에 이 행정의 이념 및 특징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거 다시 할 거니까 예복습 좀 해두시고, 잘 이해 안 되세요? 재밌죠, 여러분? 행정론 뭔지 의미 아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